네. 할렐루야. 5월 17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대한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 믿음 없이는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역사를 알았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역사를 알지 못했을 것인데, 모세는 왕궁에서 고도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할것 없이 엘리트 코스를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학문과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백성들하고 생각이 다르죠. 배운 것이 다른데, 지금도 배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듯이 옛날에는 더욱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빈부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유능한 자였습니다. 역사를 알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이 민족, 애굽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애굽을 축복하신 이유는 애굽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조상을 민족 되게 하시려고. 엄마 품에 자식은 자라야 합니다. 엄마 품이 왜 엄마 품입니까? 엄마가 거칠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엄마 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 품은 무조건 따뜻해야 합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애굽이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한 사고에서도 자식을 보호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 당시 애굽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침입에도 건재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애굽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75명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가문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셉이 경제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처럼 나 또한 마찬가지 믿어드려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겠다. 내 사명을 믿어야 되겠다. 결국 40년 만에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향합니다.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며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의를 이뤄야 합니다. 하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아멘.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숨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거듭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분 좋은 것만 믿는다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살아 증진에 예수님 주시는 말씀, 맛있는 말씀을 먹으면 편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에게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면 아멘해야 합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고개 숙이는 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얻길 원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늘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께서 아니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았잖아.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혹시 계시나 묵시나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참아주길 원하시는구나. 아, 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다른 걸 원치 않구나. 하늘은 나에게 다른 것보다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되거라, 참 되거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참 될 수 있을까? 선한 삶을 살아야, 그리고 뜻 있는 삶을 살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이번 주 말씀 믿음으로. 오늘 마지막 묵상 말씀입니다. 내일은 지혜 말씀으로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걸 하고 한번 보세요. 왜? 하늘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걸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하듯이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경제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됐습니까?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루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자기 능력으로 그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실족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실족했다 했습니다. 갈 때처럼 왔다 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왔다 갔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을 부릅뜨고 걸어가듯이, 영안을 부릅뜨고, 신령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 성령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